84년 1월생으로 결정이 났는데 명리적으로는 개해의 년 돼지띠라고 이야기합니다.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이게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.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연예인 해도 될 정도로 그런 기질이에요. 내면에는 군중 속에 고독 같은 게 좀 있어요. 의심성분. 어제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고 차에 잠시 내려 피우던데 네. 전성적으로 과민성 대장과 기관지 대장이 안 좋을 거예요.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. 트럼프는 특수 사주예요. 일반적인 사주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기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트럼프라는 인물은 무소불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.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이 아무도 못 갈봐요. 겁이 없는 사람이죠. 김정은이가 약간 또 단점이 뭐냐,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쁘게 말하면 잔머리거든. 네. 그걸 잘못 굴리다가는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박살 나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트럼프나 잘 이용하면 이 사람을 이제 획기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오게 만들 수 있죠. 그리고 김정은이 한마디만 들어가면 이 양반의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2년 뒤에 2021년에 네. 측근들로 인하여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건강이 엄청나게 상할 거예요. 2년 뒤를 주목해 주세요. 진짜입니다.